LCK를 대표하는 3대 미남이 있습니다. 프로 윙크꾼 와치. 에이, 사시부리. 다음 팟의 아들 플라이. 누님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주인공 플레이. 정말 맛있다. 아니. 플레임. 에로의 챔피언 같은 느낌이에요. 그때 빛이 나네요. 도대체 뭐가 딸립니까? 플레이. 플레이. 프로그래머 되겠다고 깝치다가 대학도 못 간 재수생. 집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키보드 워리어. 그게 2011년의 플레임이었습니다. 한때 특목고까지 준비했는데 지금은 방에 불도 안 켜고 카오스만 돌리는 신세로 전락했죠. 플레임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허비하고 있는 동안 밖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은 건 같이 카오스를 하던 친구들이 변했기 때문이었죠. 체감상 며칠 전만 해도 참새가 좋다, 나이샤가 좋다, 난장을 벌이던 친구들이 갑자기 롤이라는 게임의 프로게이머가 되었습니다.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은근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KTB에서 프로로 뛰는 친구들을 보며 자극받았죠. 파이팅! 파이팅! 그날 바로 롤을 깔고 돌린 게임만 무려 2,500판. 솔랭 점수는 2,499점을 찍었죠. 이 정도면 프로로 뛰는 애들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하고 뿌듯해할 때 귓말 하나가 왔으니. 채팅의 주인공은 블레이즈 코치 손대영. 당시 블레이즈는 래퍼드가 팀을 떠나며 공석이 생겼는데 마침 플레임이 눈에 띈 거죠. 초대 우승팀 블레이즈의 주전이 된다? 멍청하지 않고서야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플레임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답장했으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플레임의 고향은 방구석 백수에게 있어서 서울까지 올라가는 건 해외여행이나 다름없었죠. 당황한 손대영이 그럼 온라인으로라도 테스트해보자며 설득하자 플레임은 부성도야 뭐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온라인 테스트의 상대로 앰비션이 등판했죠. 블레이즈 시절의 앰비션. 괄호 열고 페이커를 만나기 전에 앰비션은 그야말로 미드 패왕이었습니다. 미드에는 더 이상 적이 없자 틈틈이 다른 라인을 돌렸고 특히 탑에서 미드 못지않은 실력을 자랑했죠. 방구석 백수 플레임은 이런 앰비션을 만나서 일발라버렸습니다. 앰비션을 이긴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이보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탑 라이너들이 정상이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이런 부류는 처음이었습니다. 멤버들은 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일까 궁금했고 테스트에 합격한 플레임이 숙소에 들어서자 고개를 끄덕였죠. 아닌데요? 아니라고?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플레임과 닮은 친구가 있었는데 셀카 찍기 귀찮았던 플레임이 그냥 친구 사진을 가져다 쓴 거였죠. 때문에 플레임에 대한 첫인상은? 아니었습니다. 플레임은 블레이즈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연장자인 클템을 갓나새끼라 불렀고 앰비션이 아침마다 먹는 요구르트를 매일같이 훔쳐먹었죠. 사실 아침만 되면 냉장고에 요구르트가 담겨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씩씩대는 앰비션이 무서워 자기가 먹었다고 감히 말할 수 없었죠. 이런 훈훈한 일화를 양산하던 플레임. 숙소가 아닌 경기장에서도 일화를 만들고 싶었지만 기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블레이즈가 MLG라는 국제대회에 나갔음에도 플레임 대신 프로스트의 샤이가 나가게 되었죠. 플레임은 아직 팀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을 뿐더러 여권조차 만들어 놓지 않았거든요. 팀원들은 플레임이 아닌 샤이와 함께 우승을 거두었고 이 모습을 보며 플레임은 열이 잔뜩 오른 플레임. IPL 예선에서 한국 대표가 되어 첫 프로 무대에 서자 자신감 뿜뿜하는 출사표부터 냅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플레임은 정말로 모두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레드도 못 잡는 탑으로요. Move is a little bit behind, but knowing that they've secured the enemy red, Aurelia is actually going to be taking theirs. Getting a little bit too low though. Don't let the thing reset. No. 말 그대로 개쪽이었습니다. 자기가 캐리해주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오히려 아니 씨발 이대로 가다가는 나 잘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떻게든 실력을 올리기 위해 팀원들을 붙잡고 1대1을 했고 챔피언 장인이라는 사람들에게 귓말까지 걸어서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렇게 새벽 4시까지 연습하고 나면 그날 배운 걸 빽빽하게 정리. 심지어 꿈에서도 롤을 놓지 않았죠.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라고 했잖아. 계속 하라고. 야, 계속.
가족도 친구도 만나지 않고 오로지 연습. 스크림만 되면 플레임이 탑을 터뜨려서 연습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더니 레드 하나 못 먹는 탑에서 나왔다면 승리하는 탑으로 환골 탈퇴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탑이라 불린 막눈도, 한때 블레이즈 멤버였던 네퍼드도, LCK 그 누구도 플레임을 피할 수 없었죠. 굉장히 멋져 보이네요. 여기에 한타까지 강해지며 바야흐로 탑 파괴자 플레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카직스를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데미지 허락한다고 하던데. 잘잡으시고요 미니시 기다렸다. 내려. 우와 CC를 깨보세요. 크래쉬 순식간에 놓고요. 아 그래서 랭스비아가 이제 빗발했나요. 막고 조냐. 범은 들어가. 데미지가 아직 건재합니다. 데미지가 언제예요. 네 그런데 다이앤. 다이앤. 어 그러나. 네이만 잡으셨죠. 아저 소호터스 없을 때 싸우는 게 좋긴 좋은데 폭등이 네. 아파요. 아니 봐봐야죠. 성훈이 나와. 아니 무슨 아니 이거 너무 예술적인데요. 베이스가 네. 이렇게 들어와도 때린다라는 거는 이미 싸움을 이겼다라는 확신을 이렇게 해야 되시구나. 다시 한번 싸워요. 한번 주시나 봐도 남았습니다. 자 붙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 딜이 문제죠. 자 조냐의 보내시게 조냐로 플레이 방송입니다. 거꾸로 막는 체력 별로 없고요. 선수가 지금 빠졌고요. 스킬 가득고요. 선수 맞고 가득 때는 뒤로 빠졌죠. 오히려 이 타임 체력 오히려 쳤어요. 자 여기 가만히 13연승의 불멸자 플레임. 팀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이 버스 기사로는 부족해서 비행기 기장이라 불렸죠. 버스는 되게 좀 승차감도 안 좋고 되게 운행 속도가 느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에게 제가 더 좋은 교통수단을 준비했습니다. 호조아 나는 네 비행기 필요 없어. 이런 블레이즈가 결승에 오르는 건 당연. 심지어 우승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상대는 마타가 버티고선 MVP 오존이었지만 두 팀의 승부 예측은 무려 89-11. 더군다나 플레임을 만나서 대차게 깨진 오무였기에 탑은 먹고 들어갈 게 뻔했고요. 경기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일방적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플레임이 압살당하는 걸로요. 수치자면 탑라인에서 뭔가 밴디! 복지 맞았어요! 복지 맞았고 더마 걸렸고! 죽어야 돼요. 다니엘은 패시브 없거든요! 자 딜 교환하고 있으면 라이즈 도망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음판 안 맞았어요. 네. 라이즈한테 전멸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 플레임이 탱커를 했거나 갱을 흘렸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었겠지만 탑은 라인전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플레임은 넉넉히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죠. 충격은 오존에게 트로피를 내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약 너프와 도란 방패의 상향으로 공격적인 플레이가 어려워지고 자크와 신 같은 탱커가 떠오르자 아무리 딜교에서 우위를 차지해도 헛수고가 되었죠. 상대는 묵묵히 파밍만 하면 어느새 비슷하게 맞춰졌거든요. 반면 공격의 장점인 플레임은 항상 집중 견제의 대상이었고요. 탑을 집중적으로 견제하고 있어요. 네. 캐넨, 블라디, 다이애나 전부 다 탑. 이거 웃죠? 플레임이 지금 와 이거 나 대놓고 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리고 오늘 밴픽의 중심은 저는 켄과 자크라고 봅니다. 스프링이나 서머가 아니라 롤드컵을 바라보던 비행기는 선발전에서도 패배하며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이제 막 불을 뿜기 시작한 엔진이 이렇게 꺼지나 했을 때 가난한 정글로 헬리오스와 달리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드림이 들어오며 탑을 적극적으로 도왔죠. 여기에 플레임에 멈추지 않는 연습까지 더해지며 비행기는 다시 한번 이륙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후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쪽 이동할 때 물렸고요! 물렸고요! 드래곤스 여기서 밀고 많이 밀립니다! 와서 도발! 중간에 샘입니다! 샘차만했고요! 더 죽여! 더 죽여! 더 죽여! 이거는 딱 블레이즈! 딱 블레이즈가 원하는 스토리였거든요! 그렇죠! 탑을 푸시하다가 드래곤 타이밍에 꿈까지 더블킬! 진영이 드래곤을 가져가고 있다는 건 진영이 좀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쉔도 왔고 자 영상 한타가 피할 수 없죠! 도발! 다리가 점을 쏟고 핵심 중간으로 드래곤을 쏟고 내쉬고 아 야 이게 남는 선수가 피해시 먼저 잡혔고 아시아스 아트록스! 아트록스 아비션이 살아있어요! 요거 카사딘 봐야 됩니다. 카사딘 자 그래서 실통 카사딘이 오히려 잡혔어요. 딜 못하고 CC 맞고 죽었습니다. 네. 자 대신 쉔 남아있긴 합니다만 쉔이 네. 그래도 둘 네. 쉔이 둘 이거는 아, 예 네. 가기가 좀 애매하죠. 패시브도 빠졌으니까 그냥 자 그렇다면 오히려 압박하는 플레이가 나와줘야 돼요. 오플레이 도발 자 들어왔다 앨리스 자 정점준 패시브 있죠 쓰시고 추가적으로 팀 들어갔어요? 아 근데 이거 카사딘에게 너무 팔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자 애니를 빠져 나갔고 카사딘 엘리톤과 네. 애니까지 나머지 아티록스도 이거, 그렇고 이거는 아, 자 그러면 스텝까지 플레임은 SKT가 e스포츠 선수상을 휩쓸 때 유일하게 최우수 탑으로 선정되며 K의 독주를 막았습니다. 명실상부 LCK 최고의 탑으로 인정받은 거죠. 고작 게임 페인으로 끝날 줄 알았던 녀석이 셋째 탑으로 거론되자 주변에선 난리였습니다. 이런 칭찬세례에도 플레임은 하나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최고라고 치켜세웠지만 진짜 플레임은 현실이 아닌 거울 속에 있었거든요. 새벽에 연습을 마치고 거울을 보면 항상 같은 모습을 한 플레임이 있었습니다. 눈밑은 검고 머리는 감지 않아서 부스스. 초췌한 얼굴에 텅 빈 눈동자. 취미도 멋도 없고 할 줄 아는 건 롤밖에 없는 놈. 멋져 보이기만 하는 게임 페인. 그런 주제 진짜 목표인 롤드컵도 나가지 못한. 거울밖에 자신이 한 말인지 아니면 거울 속에 자신이 한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말 하나는 맞았습니다. 플레임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현실의 자신을 조롱하는 세계. 부산 방 한 칸에 틀어박혀 살던 과거의 그 세계였죠. 더 이상 노력할 수 없을 만큼 노력했음에도 롤드컵에 나가지 못하자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침체된 감정은 성적에도 영향을 미쳤고 윈터, 스프링, 서머 모두 탈락해버렸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좌절한 플레임. 처음으로 연습을 멈추었고 대가는 참혹했죠. 요새 직스 추세에 비유해 비춰봤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런 장면이 왜 나오냐? 이거 웬만해서는 오 들어왔어. 야, 순식간에 뒷구 선수 도망가겠는데요. 저로 더블 배치기 맞으면 슬로우. 오, 아 이거 이블린 등장. 네. 아 이러면은 네. 이건 그냥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더 이기면 롤드컵 선발전에 나갈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플레임은 모니터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들썩거리는 플레임의 등을 두드려주고 간 유일한 선수는 다름 아닌 앰비션이었죠. 시즌이 끝나고 플레임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SNS에 글을 올린 뒤 카우스에 미쳐 지내던 방, 플레이만의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특훈에 들어갔죠. 잃어버린 실력을 되찾기 위해, 이번에야말로 롤드컵에 나가기 위해. 그렇게 몇 달간의 재정비를 마쳤을 때 라이엇의 정책이 바뀌며 CJ는 하나로 합쳐져야 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나거나 포지션을 바꿔야 했죠. 이런 흐름에 플레임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CJ 탑 라이너로 샤이가 낙점되며 플레임은 미드로 옮겨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샤이의 서브로 남는 수밖에 없었죠. 그건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플레임이 미드도 곧잘하긴 했습니다. 솔랭에서 미드로 프로게이머들을 만나 많이 이겼고 그렇게 잘한다는 고전파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러려고 부산에서 연습한 게 아니었습니다. 탑으로 탑을 찍겠다는 각오로 한 거였습니다. 때문에 플레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죠. LCK의 최고였던 탑이 매물로 나오자 무려 20개가 넘는 팀에서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플레임의 목표는 롤드컵 우승. 최소 롤드컵 4강까지 갈 수 있는 팀을 고르자 세 팀이 남게 되었죠. IG, LGD, 그리고 SKT.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해외팀보단 한국에서 팀원들과 생활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플레임은 일단 중국팀에게 거절 의사를 보냈는데 진작에 거절당한 LGD 오너가 포기하지 않고 한 달 넘게 연락했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준비하겠다. 롤드컵 우승은 여기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직접 부산까지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그 정성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죠. 또 LGD 오너의 말이 허황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멤버들이라면 SKT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았거든요. 다만 LGD에는 천주가 있었기에 주전 경쟁은 피할 수 없었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었죠. 오히려 부산에서 회복하지 못한 실전 감각을 되찾는 데 도움될 수 있었고요. 고민 끝에 SKT가 아닌 LGD를 택한 플레임. 생애 첫 해외 생활을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기름진 중국 음식은 부산 모스마이 맛에 하나도 맞지 않았고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컸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팀 관계자란 사람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선수들은 연습실에 여친을 데리고 와서 시끄럽게 놀았죠. 올라가는 건 실전 감각이 아닌 스트레스 지수. 그나마 말이 통할 줄 알았던 인프는. 플레임이 아직 LCK에 있을 때만 해도 페이스북에 너무 잘생겼어요. 듀오 한 번만 해요. 이런 댓글을 달던 인프였는데 막상 같은 팀이 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천주는 경쟁 상대이니 어쩔 수 없었는데 인프마저 등을 돌리자 마음둘 곳 없어진 플레임은 바닥을 기게 되었죠. 스프링, 서머 모두 플레임보다 천주가 더 많이 출전했고 결승전에서는 단 한 번도 뛰지 못했습니다. 팀은 우승하고 트로피를 들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플레임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선수들에게서, 팬들에게서 잊혀지지 않으려 1년 내내 아침 7시까지 연습했습니다. 출전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연습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경기장에 설 수 없게 되자 눈물이 터져나왔죠. 플레임의 이런 상황과는 관계없이 팀은 LPL 1번 시드로 롤드컵을 직행했고 EDG, SKT와 함께 파워랭킹 S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GG! GG! ESL! GG! 올라프 넘어와줘요. 네, 헬퍼! 헬퍼! 플레임 왔어요! 플레임! 플레임! 어, 저기서 복수를! 아, 플레임 복수! 앞장서! 일로 와! 일로 와! 플레임 일로 와! 어메이징! 일로 와! 어메이징! 네! 어? 엑스팩킹에! 아, 이제 아, 에이븐 여기까지야! 아, 아직 한 발 남았다! 아, 잘했어요! 잘했다! 자, 인프가 두 명에게, 세 명에게! 오! 인프 펴! 그래도 순 타이밍 좋았고요. 네! 그라스 스톱 풀발에! 자, 인프의 반격! 갑부이! 갑부이가 지를 최고로 잘 넣었어요. 예, 오히려 땡큐! 이러면서 간 것 같은데요? 땡큐! 다 쓸어버리나요? 예. 네. 비옥슨만 죽음까지 죽으면 에이스죠? 산토린의 선택이 좀 무서웠는데 전 예, 베이토스 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라스가 선물을 줬죠? 아, 베이토스 할 줄 알았는데! 플레임이 그토록 바란 첫 롤드컵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고 LGD에서의 경력도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자신감은 모조리 깎여나가고 아줌만 남겨서 한국으로 돌아온 플레임. 다행히 롱즈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으나 주전 경쟁을 피할 순 없었고 승자는 엑스패션이었죠. 플레임은 스프링 때 반도 출전 못하더니 서머는 아예 로스터 제외. 자존심 상하는 정도를 넘어 프로게이머 경력의 끝을 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얼음판 위에선 불꽃, 녹은 바닥 사이로 추락할 일만 남게 되자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째서 이 지경이 됐는지를요. 생각해보면 블레이즈가 특별했던 거였습니다. 아마추어만도 못한 마인드를 가진 탑을 끌어안아줬으니까요. 또 그 시절에는 아직 롤이 단순했기에 이기적인 플레이로도 얼마든지 캐리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팀원들 간의 호흡이 더 중요해졌죠. 두 팀에서 적응하지 못한 건 팀의 문제가 아닌 플레임의 문제였고 인프의 형 진짜 별로예요는 플레임이 걸어온 일련의 과정들을 압축해서 평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깨달았다 한들 더 이상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플레임을 받아주는 팀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플레임은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야 했죠. 북미팀 임모탈스. 물론 바다 건너온 곳이라고 해서 중국과 다르진 않았습니다. 언어장벽, 기름진 음식, 느슨한 연습실. 유일하게 다른 게 하나 있었다면 플레임의 마인드. 어설픈 영어로 먼저 말을 걸고 팀원들과 취미를 공유하러 노력했습니다. 또 탱커든 뭐든 시키는 건 뭐든지 했고요. 인게임이 아닌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한 플레임은 다시 한번 비행기에 탑승했죠. 단순한 승객이 아닌 승리를 책임지는 기장이래요. Back towards his team, gate goes down to Flame. Brother, where did you go? There he is, back towards his teammates at Immortal. They fought their way out of the corner. Lupus dead. Flame got a triple kill. Another. Gonna go for it here, Frog. No, you stop it. Oh, it's all good. The one for the Quadra. Quadra kill for Flame in his first game of the NALCS. It looks like he decided to take it. Very, very risky for Pobo for the kick away, but the Q had already hit, so resonating strike can't come through. Derrickson now in a 2v1. The damage is falling through. And you remember, the adaptive pound slows some of it, but there's still enough members of Immortal Hearts again here. As Derrickson and the team get themselves into a messy fight, Monster Zanya is going to allow double it in the fight. He's on the outside. Flame flashes forward, but he gets knocked down. Oh, double loses the cast. Double is still alive, trying to kite the fight, but he goes down. Trying to get his heat vision, but now Pobo. Oh, Cody's not gonna try and have the assassination. Just get the kill, but does go down. Flame moves on through the process. The shutdown lands, but Smithy just destroyed as Clubman just take him down. Flame, though, is deep. We didn't get the kill back on a sneaky. Now the carries are all down. Cody is gonna try and get the reset. There's a double for Flame. Another one goes down, and impact finally falls. A triple for Flame, and the ace for Immortal. The damage up on that turret's gonna be rushed back here, but Flame, though. Not sure if Flame is killable, though. He's gonna try to hug the wall, get away from some of these. Oh, that was so well done. All the CC. Now Shrimp's gonna force the dodge, the aggro. All the vitals do get proc, but Flame by a lot more time gets the first kill, and someday almost dives the turret as well. The significant outplay out of Flame in the top. He's gonna have to play this very well, though. There's a ton of CC and the turret reset. He needs to dive down towards the bottom members. Holds up, means he's gonna land a stun here on a Shrimp, buying a bit more time. Stun gonna land there, gets the big heal lick. It's gonna be Big Who's okay, though. And now the floats back to Shrimp, and again, he just crushes down the spider. Itsy Bitsy, the water spout is gone. The Flame. The chase, someday Watson, the spot, he's gonna land! He's pushed out and cool, and there's no damage to be had! Remember, Darshan's so low from this, but now Ole's in the back, and he can't really get it from the bow! Commitment when they know they can finish the fight. Pobel's are picking up more. Here comes Stixxay and Aphramu to try to save the day. Joining TP coming in just now for Flame. Do they have the damage over the big storm? Gonna rage on, do plenty of damage, spend right back in the mix yet again. Find the storm knocked out, and now into Blobblitz. Hawks are already part of the mix. In the front line, taking plenty of damage. Gonna knock him down. Yes, one kill on the Sven. And then duck into the back line. They get a double kill out for Pobelser. Looking for a second championship, but a knock up there. The re-engager Hawks looking for the stun. Does pick up Ole. Running away, but he's gonna still lose his life. And now Wildfire's gonna fall. Alright, going in. TP's available. Here comes the team. All five could be in this one for Immortals. He's gonna get a stun at point blank range. Have a pulverize. Equalizer on top. I'm gonna equalize the scoreline of this game. The stun turned around to double it.
The other way around. Coming Rubber's first. Flanking up. Cristiano's far away. This could be a 5v4. The blast over is at a 2. The Blade collar as well. A lot of damage to the backline. Hunter stays alive, but he's stuck into the turn with the team. Blade walks in on this one. The double kill comes through with the Blade Spitter. And Pearson can't get the kill. Just yet, he's pulled back in. Cody's son. I feel faithless. Wish I could replace this. I need changes. I wanna be the greatest. So I will chase it. I will be courageous. We'll see the next wave coming through. The Cody Sun wants in, and they're not going to mean too much. The wave crew not yet there for the Fnatic. Bosslaner shot with again. They go for front lane because they have the damage of it. Wilso has Fall Flame rooted in the turret, but he pops the stone blade, staying alive a little bit longer. A big three-man shot right there, pulling back into the flame. They get the first kill. It's Reckless getting that one. A trade as one more comes in. It's the bot lane. The support going down. 3v4. Immortals flush to run away, but Fnatic, they want this one. The chase forward on Pumble. They're not quite the blade color range, and just barely missing onto that Miasma. There's still more to be done. They look for the kill. Reckless going to come in, and Brox getting the kill. Right on that one, and the flash bar comes in. Oh. The insect, but betrays his teammate. 1-4, the knockdown Immortals. After the tragedy of me, Soaz makes it work with his dying breath. 롤드컵의 두 번 출전에서 두 번 다 광탈한 플레임. 설상가상 팀이 프랜차이즈 선정에 실패하며 둥지를 잃었습니다. 북미팀 플라이퀘스트에서 잠시 머물긴 했지만 말 그대로 잠시일 뿐 곧바로 나가야 했죠. 갈 곳이 없어지자 일단 한국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어느 팀에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LCK에서 플레임의 이름은 잊혀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연락만 기다리는 대신 직접 팀을 찾아 나서기로 했죠. 절박한 심정으로 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은? 그렇게 느꼈을 때 예상치 못한 두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챌린저스 최고의 정글 있는 샌드박스, 그리고 제2의 그리핀을 꿈꾸는 담원. 샌드박스는 플레임에게 많은 연봉과 주전자리를 보장한 반면 담원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주전도 연봉도, 심지어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을지도. 당연했습니다. 담원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너구리가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 누구도 너구리를 밀어낼 수 없었고 덕분에 백업 자리가 비어있던 거였죠. 모든 걸 보장하는 샌드박스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담원. 고민은 필요 없었습니다. 친구들 모두가 말렸습니다. 미쳤어? 너 정도 되는 선수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레임의 목표는 롤드컵 우승. 담원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팀이었죠. 숙소에는 플레임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쉴 때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었고 밤이 되면 선수들과 떨어져서 혼자 자야 했습니다. 무려 한 달 넘게 이어진 테스트가 끝났을 때 플레임의 이름이 로스터 마지막 칸을 채웠죠. 저를 아직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이번에 담원 게이밍에서 새롭게 합류하게 된 탑라이너 플레임 요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신이 LCK에서 뛸 때는 얼굴도 보지 못한 선수들, 롤을 이끌어갈 신세대와 퇴물이란 소리를 듣는 구세대. 플레임은 언젠가 한 번이라도 출전할 수 있길 빌며 기나긴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한 방의 힘이 끝나기 전에 나올 것인지. 그러니까 데미지가 나온다는 건 확인은 살짝 됐죠. 네. 담원도 점프했는데 뒤로 찼대요. 거기에 너구리 점프. 수호천사 빠졌어요 일단. 네. 그리고 너구리도 위험하긴 해요. 네. 이거 위치 자야가 딜을 하는데 그리고 예, 제이스 죽었고요. 여기서 두 명 죽었습니다. 세 명. Let's start with the first move. Maybe I just try a bunch of different things soon. Yeah, that could be the trick. 100 different things. I mean, one has got to stick. But how exactly do I pick if I'm good at it, like a really good fit, or maybe passion is it, something I could do every day, never miss, something that I love that could feel like a gift, forget about the money and just find what it is. Can I face this, can I make it, I feel faithless, wish I could replace this, I need changes, I wanna be the greatest, so I will chase it, I will be courageous. Flame it, 기장님! 기장님 가자! 기장님 가자! 기장님! 기장님! 이걸 먹으라며! 계속해서 싸우러! 제 뉴클리아 뉴클리아 발사! 발사! 자 테디까지 테디까지 잡았습니다! 순식간에 판타도 위협한다! 반죽을 했어요! 기장님! 반죽! 이 바이
정해졌거든요. 빠릅니다. 클리드가 들어왔는데 전대를 순간적으로 클리드가 났어. 바로 이거. 경기가 끝나자 폰으로 수많은 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은 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처음이었죠. 플레임은 담원에서의 첫 경기에서 처음으로 웃었지만 그건 마지막 웃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머의 너구리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영양가 없는 경기 한두 번 나가는 걸로 끝났거든요. 담원은 롤드컵 우승을 위해 담원호라는 비행기를 두 번이나 이륙시켰지만 그 비행기에 플레임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기장은 너구리. 잊혀진 기장은 한국에 남아 혹은 버려져 멀어지는 동료들을 바라만 봤죠.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걸 넘어 로스터에서 아예 제외되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는 주변 걱정에 플레임은 비자 문제로 못 올라간 거야 하고 애써 웃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팀을 위한답시고 둘러댄 게 바보 같아졌습니다. 연습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눈앞에서 아 쟤는 나이 먹어서 안 돼 라는 핀잔에도 묵묵히 견뎌온 자신이. 플레임의 마지막 롤드컵 성적은 0승 0패. 출전하지 못했으니 우승했다는 말도 할 수 없는 전력의 선수. 하지만 그날 플레임은 담원 유니폼을 입은 담원 선수였고 아무리 동료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날만큼은 꿈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플레임은 자신을 대신해 트로피를 드는 동생들을 보며 자신의 낡은 비행기에 작별을 구했죠. 그리고 새로운 비행기에 불꽃을 붙였습니다. 비행기명 스트리머 플레임. 플레임은 이제 새로운 승객들과 함께 메이플월드와 루테란을 오가며 끊임없이 비행하고 있죠. 근데 리퍼는 충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치지 마요! 야 나무위키에 좀 넣어줘. 야 나무위키 롤드컵 우승 넣어줘. 탑라이너 29살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인 30 영국 BBC가 주목하는 20대 남성 타임지 1면을 장식한 20대 아시아인 두 번째 탑1 방탄소년단